팀장님, 찾았습니다. 증거. 박 과장님이 개발실에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 과장님이 왜 그렇게 윤우를 괴롭혔는지 알아냈습니다. 남의 컴퓨터를 훔쳐보려고 했으면서 무슨 말입니까?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보시죠. 뭔지요? 많이 무서우시겠죠. 여기엔 증거가 다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두세요. 아, 실장님. 뭔진 모르겠지만 빨리 하시죠. 네. 박 과장님은 윤우가 이 메일을 봤을까봐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 메일이 뭡니까? 메일은 바로 이겁니다. 잠시만요. 이게 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게 감사팀이라고 개발실 함부로 뒤져도 되는 겁니까? 이번 일은 사장님께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분명 메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구한수 씨는 업무 배제입니다. 팀장님, 저도 분명히. 오윤우 씨도 명심하세요. 이럴수록 오윤우 씨한테 불리합니다. 당장 귀가하세요. 추후 연락하겠습니다. 나오세요. 팀장님, 제가 봤습니다. 이게. 팀장님,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무리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팀장님!